하늘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봄철 불청객 꽃가루까지 당신의 눈은 안녕하신가요? 눈은 우리의 신체기관 중 유일하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특히 미세먼지에는 규소,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나 질소 및 아황산 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눈과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대표적인 계절병으로 봄에 증상이 심했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좋아지는데요. 눈꺼풀이 붓거나 눈이 가렵고 이물감, 눈물, 충혈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알레르기 결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평소 손을 꼼꼼하게 씻어야 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전신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눈이 가렵다고 해서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콩과에 속하는 결명자입니다. 결명자를 오랜 기간 복용하면 눈이 맑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에 좋은 대표 음식인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 카로틴, 캠페롤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시력 감퇴를 막아주고 침침한 증상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결명자를 먹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차로 끓여 먹는 건데요. 주전자에 원하는 양의 물을 넣고 1리터당 10에서 15g의 결명자를 넣고 끓여 마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로부터 내 눈을 건강하게 지키고 화사한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